자, 14번입니다, 여러분. 14번은, 왜, 풀이는 안할 거예요. 풀이는 안할 건데, 14번에 이항정리가 나왔는데, 그동안 나왔던 이항정리보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우도 나눠야 되고, 분수꼴이 들어가 있고 해서, 요 정도 문제를 보고, 어떻게 풀지 몰라. 이런 애들 생각보다 많다. 알겠지? 생각보다 많다. 그러니까 이항정리를 그냥 하나의 형태의식의 공식 적용에서만 푸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경우를 나눠야 되잖아. x제곱과 곱해지는 것, 마이너스 x분의 1과 곱해지는 것으로 예, 갈라야 되고, 계산도 생각보다 조금 양이 있거든. 14번에 이런 문제를 보여준 건, 아, 그동안 14번과는 좀 다르게 낼 생각이다. 사정을 좀 다르게 조금 힘을 실어서 낼 생각이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요걸 풀지 못하면 계산력이 매우 취약하거나 개념 정리가 안돼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메시지 정도로 읽겠습니다. 지나가고요. 15번은 중요한 예제입니다. 자, 15번은 매우 중요한 예제. 이게 15번은 논리적으로 접근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답이 나와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살짝 아 이건 것 같은데 하고서 이제 찍어내면 답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서 15번이야. 요런 성격을 좀 강화시켜서 요게 답인 것 같은데 하면 답이 안 나오거나 오답인 문제라면 18번쯤에 가 있을 거예요. 18번, 19번쯤에. 같은 성격의 문제라도요. 자,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잘 봐. 불연속인 fx가 있고, 불연속인 gx가 있는데, 함수 fx와 gx의 곱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 되도록. 이게 조건이죠. 자, 근데 이 문제를 여전히 다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풀걸? 여전히 다수의 아이들이 이렇게 풀걸? 요거. x0에서 불연속이네. 그치? 요거, x에서 불연속이네. 그치? 이제 요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면 이게 또 불연속이란 것도 잘안 읽어요. 0 만들어야 되는데. 0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거 있죠? 0 만들어야 되는데. 0 만들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이야? 끊겨있는 함수에 곱한 함수가 연속 이면이란 단서가 필요한데, 연속 함수를 곱했을 때는 함수 값이 0인 걸 곱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속이 되죠? 그렇게 생긴 문제를 많이 풀어봤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x0에서 연속 만들면 되겠다. x0에서 연속. 근데 요 x0이라는 특정한 포인트에서 연속을 만들 조건으로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수치가 몇개 나오면 어떤 것이 맞는 건지, 어떤 것이 왜 타당하고 어떤 건왜 불합리한지를 그냥 논리적으로 하나씩 제거하다 보면 복수의 답이 나오거나 하나 나오고 나면 그걸 답으로 골라버리는. 이런 풀이론은 앞으로 이 조건이 강화된 문제에 대해서 대처하는 능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문제 결코 있잖아. 그냥 요 포인트에서 연속 만들어라는 게 아니야. 알겠니? 그냥 여기랑 각각 연속 만들어라. 이렇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실수 전체잖아. 실수 전체.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 했으니, 얘가 불연속인 포인트랑 얘가 불연속인 포인트를 각각 찾고, 불연속과 연속인 경우가 만날 때랑 불연속과 불연속인 경우가 만날 때 이런 게 상황이 다 다르잖아. 무엇보다 확실한 건 연속과 연속을 곱하면 연속인 건 확실하니 연속과 연속을 곱해지는 부분이 아닌 지점을 일단 객관적으로 다 찾아야겠다는 마인드. 알겠네? 그걸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자, 불연속 가능성, 그치? 불연속 가능성 있는 점의 합집합이라고 했어요. 합집합. 다 찾아라. 그지? 다 찾아라. 여기서 불연속점이 있으면, 여기서 불연속점이 있으면, 일단 다 모아야 된다. 그지? 다 모은다는 합집합의 관점으로 보면, 출발은 이럴 수밖에 없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니까. 출발은 이럴 수밖에 없어. fx는 x 어디? 0 불연속. 0에서만 불연속이지. 그지? 0에서만 불연속. GX는 XA에서만 불연속이죠. 그죠? 그래서 합집합으로 규정하는 순간, 첫 스타트는 뭐가 돼야 돼? 0에서 연속 만들어야겠다가 아니야. 0에서 연속 만들면 다 되냐? 이런 질문에 답이 안 되잖아요. 그죠? 첫 질문은 뭐가 돼야 돼? 아이고, A가 0일 때좀 고려해봐야겠다. 왜? A가 0일 때왜 고려하게 돼요?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의 원소가 하나냐 두 개냐가 중요한 거야 사실. 알겠니? 저 포인트가 겹치냐 안 겹치냐에 따라서 접근하는 방식이 달라지거든. 알겠니? 이렇게 가르는 거예요. 이해가요? 나는 fx는 여기가 불연속이야. gx는 여기가 불연속이야. 근데 불연속 포인트가 서로 다르면 그러면 두 군데가 합집합이 되잖아. 여긴 어떨 거냐 여긴 어떨 거냐가 돼야 되고, 한 군데로 겹쳐지면 불연속 포인트가 겹친 거잖아. 거기서는 연속인 함수가 없는 상태로 연속이 되게끔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논리가 달라진다고.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한 거랑 이 불연속과 연속을 곱한 건 논리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게 몇 군데인지도 달라지잖아. 경우는 이렇게 나눈 게 맞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눈 게 맞아요. 아. 이 부분을 간과해. 여기서 답이 나오게 하잖아? 그러면 또 반대급부로 많이 틀렸을 거야. 불연속, 불연속인데 곱해서 연속되게 만들었다면. 아. 요거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어우! 우리 둘 다 불연속. 우리 둘 다 XA 불연속으로 통일돼 있어요. X0 불연속으로. 그러면 뭐 그냥 0 포인트 하나만 보면 되겠네. X 0 마이너스 0 플러스 0, 아, 0하고 0 플러스 구별할게요. 테이블 작성하는 방식으로 보통 확인합니다.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야. fx하고 gx 어떻다. fx랑 gx 둘 다 불연속이냐 표현해 줘야 돼. 봐. 어떻게 돼요? 3 여기는 2, 2가 되지. gx는 0의 왼쪽에서 0, 그죠? 0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곱한대. 같을 리가 없죠. 그죠? 같을 리가 없죠. A가 0이니까, 0이니까, 그지? 0의 왼쪽, 오른쪽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안 되겠다. 얘는 0이고, 얘는 마이너스이고,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연속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죠? 불연속, 불연속으로 겹쳤는데, 확인해 보니 연속은 안 되더라. 그래서 버리는 게 맞습니다. 이제 A가 0이 아닐 때로 가야 되거든? 그럼 이제 얘는 두 포인트 불연속인 거야. F가 불연속인 포인트랑 G가 불연속인 포인트, 그지? 봐. 아, 그럼 봐. 분명히 A가 0이 아닌 상황이니까 불연속인 둘 중에 뭘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자, 이때는 성질을 쓸 수도 있고 성질 없이 그냥 테이블 작성해서 구체적으로 확인 들어가도 되는데 성질 한번 써보자. 얘가 X0 불연속이잖아요. 그지? 그러면 얘는 뭐가 되겠니? X0 연속이야. 왜? A만 불연속인데 A가 0이 아니니까. 이때는 성질을 쓰면 어떤 성질 써도 돼? 아싸. 아싸. G에 얼마? G에. 0이 0입니다. 이 성질은 써도 되죠. 기출학습을 좀 해본 결과 내가 연속인 함수를 곱해서 0, 연속인 함수를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려면 0이 되는 함수를 곱하는 거다 이런 걸 정리해놨으면 이렇게 가도 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테이블 작성해가지고 0과 A란 두 포인트에서 각각 연속일 조건을 찾아주면 되지. 그 결과로 이게 도출될 거 아니야. 그지? 이해돼요? 이제는 서로 다른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논리를 써도 된다는 거야. 여기서는 절대 그거 쓰면 안 돼. 불연속인 포인트가 겹친 거니까. 그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한 거야. 15분은. 자, 이제 여러분, 15분 풀 때 이거 파악했어요? 이거를 파악하고 시작했어? 그랬어야 된다라는 거 알겠지? 그랬어야 된다. 너 가면 되겠네요. 케이스 또 두 개로 나뉘겠는데, 왜? G형이 도대체 어느 식에서 계산됩니까? G형이 이쪽에서 계산됩니까? 여기서 계산됩니까? 경우가 또 갈려요. 자, A가, A 왼쪽인데 A가 음수거나 양수로 갈라야겠다, 그지? A가 음수일 때 해볼까요? A가 음수일 때. A가 음수일 때, 자, A가 양수일 때 이렇게 나눠보자. 이건 1, 이건 2. 이때는 표로 수직선에 나타내면 보기도 좋아요. 자, 0이고 A가 왼쪽에 있잖아. 그러면 저 지금 GX는 A를 기준으로 식이 바뀌니까, 그치? 아, 이렇게 나눠가지고 왼쪽은 EX. 뭐 EX니까 이렇게 생겼겠죠. 뭐 자세히 멋있게 안 그래도 돼요. 그 다음 EX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생겼겠네, 그치? 다시 말하면, 자, 이렇게 뭐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그지? 다시 말하면, 아, 여기요. 오른쪽은 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야. 그지? 그래서 0은 어디다 대입해야 된다? 0은 여기다 대입해야지. 그래프 안 그래도 보게 될 거야. 그죠? 여기다 대입해야지. 요식에다. 괜찮아요?
기울기 양수네. 괜히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다시 그리게 됐네, 그제? 자, 이렇게 그렸습니다. 야이, 굳이 저 기울기까지 다 살려서 그래프를 그릴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 이렇게 잡았으니까 A를 기준으로 식이 갈리잖아요, 그죠? 아하, 이 X-1이라는 EX라는 두 개의 식이 있는 거잖아. 0은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 이 얘기지, 그지? 그랬더니 야, G0은 야, 마이너스 1이다 야. 안 되겠네, 그죠? G0이 0 나와야 연속이 될 거 아니야. 안 되겠네, 그지?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이게 맞겠네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0이 여기 있고요. A가 여기 있으니까 A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이 EX-1이고요. 왼쪽이 EX잖아. 0을 EX에 넣으면 되는 거지. 그럼 이 경우에는 G0이 확실히 0이잖아요. 그죠? 아, 오케이입니다. 이걸 통해서 뭘 확인했어? A가 양수일 수밖에 없습니다가 확인된 거야. 끝이니? 아니야. X0 불연속이었는데 GX에 의해서 연속이 되도록 해준 것뿐이야. 두 포인트 중에 하나 해결했지. 한 포인트가 더 남았다고. 자, 양수인 것까지 확인하고 나서 이제 FX와 GX의 곱 한 번 더 해야 돼요. 야, 근데 내가 말이지, 내가 XA 불연속이야. 그죠? 그러니까 네가 날 좀 도와줘. 네가 어째야? 불연속인데 너는 거기서 연속이잖니? 너는 거기서 연속이잖니? 그러니까 F의 얼마가? A가 0이면 딱이네. 그죠? 테이블 작성해도 좋고 성질 써도 좋아요. 성질 쓰려고요, 지금. 연속인 걸 곱할 때는 0만 0인 걸 곱해라. 그지?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쓰면 어떻게 돼요? 이제 A가 확실하게 양수인 게 드러났기 때문에 F의 입장에서는 있잖아. 다시 봐. 여기가 0이고요. 여기 A잖아. F는 0에서 갈리고 있잖아. 왼쪽 식은 뭐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3. 오른쪽 식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잖아. 그지? 아, 양수인 A는 반드시 여기다 대입해야 된다. 그지? 맞아요? 0의 오른쪽에 있고 식은 여기서 갈린다. F의 입장에서. 아, F에는 여기다 넣는 거군요. 따라서 F의 A. 이놈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2고 이게 0이니까 최종적으로 양수 A가 1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인 풀이에요. 생각보다 주어진 상황을 모두 고려해서 논리적으로 풀기 되게 어려워. 답을 어떻게 주로 냈을 거냐면 이 문제 정답률이 한 59% 정도 나왔는데 이런 거 구별 잘 안 했을 거고 대부분 A가 0이냐 아니냐 구별 안 했을 거고 야 뭐 얘가 0이어야 될 것 같은데 얘는 0이 되려면 2부대리인데 이 논리를 밀어붙이다가 한 개에 부딪히기 십상이고 그러다가 몇 개 막 던져보다가 1이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기에 뭐 나온 게 2분의 1도 없어요 지금 얘가 0 되는 게 2분의 1이고 뭐 얘가 0 되려면 2분의 3이고 얘는 얘가 0 되려면 뭐 또 뭐 1인데 얘가 0 되려면 0이고 0일까 1일까 에이 0은 아니겠지 이렇게 맞춘 애들도 꽤 될 거라고 그렇죠? 정말 이거는 선생님이 지금 푼 것처럼 한 단계 한 단계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면서 풀기 어려운 문제야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알겠네? 모든 것의 출발은 한 포인트에서 연속이 되게끔 하라가 아닌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라는 저 조건이 어려워서 그래 그러면 연속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은 다 먼저 제끼고 하나라도 불연속인 녀석 있죠? 그 녀석들의 합집합을 모아놓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원소끼리 겹칠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굉장히 까다로운 추론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